생각하다가 이 스카우터에게 찔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창술사의 이 특권만 봐도 전용세에 10을 투자하면서 기술 강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럼블러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본인들이 들어가면서 상대를 딜하지 못하게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싸움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천천히 자 턱걸이 선수 타점 플레이와 겨울보리의 1대1이 있었고요. 데모닉은 잘 빠져야 되거든요. 비티! 지금 악마화인데 이거 네. 스킬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생존? 지금 쓴 거죠. 그래서 네. 아 이거 못 버티겠다. 본인 체력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예. 악마화 컨트롤도 하고 스킬 다 쓴 다음에 가더라도 그렇게 야 여기서 풀었어요. 아 근데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럼블러 입장에서도 뭐 악마와의 크게 당한 모습은 아니고요. 아, 이걸 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됐어? 그래 나오자마자 지금 콤보 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데모니 입장에서 좋았죠. 아우 냉룡 긁는 거를 거기 그라인드 체인으로 땡겨가지고 네. 끊겼죠. 이게 사실 데모닉이 굉장히 근거리 이 클래스들이 물기가 어렵고 네, 이동기도 많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변태기가 있고 또 두마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에너지 버스터 네. 무조건 그냥 붙어야 돼요. 네. 네, 럼블러 팀은 붙어서 거리를 좁힌 상태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스카우터가 물리게 되면 약간 또 여기에서 이스케이프 없을 때는 힘들긴 하거든요. 이게 또 기동 타격에 이제 이 경직 면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둘 다 같이 네, 심판의 창으로 일단 하이퍼싱크를 좀 파괴한 모습이었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탁구 선수는 최대한 원거리에서 상대의 이 어그로만 끌어주고 각성기 타이밍! 근데 에너지 버스터가 그래서 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죠? 실성검! 2타적 플레이가 살아서 어디다 빠져나왔고요. 근데 이거 탁구 잡으러 간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스킬이 남아있거든요. 스카우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사일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정말 스카우터 궁 자체가 이 각성기 자체가 파이널 익스플로전이 이렇게 또 분위기를 살려주나요? 네. 이스케이프 어쩔 수 없이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근데... 와! 최성급! 제대로 쳐졌어요! 와! 스카우터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창술 뭐 이제 골고루 좀 선수들이 데미지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카우터는 어떻게 보면은 서머너를 확실히 좀 저격하기 위한 네. 네, 그런 좀 픽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이 럼블러 팀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다시 건슬링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도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작할 때 창술사가 받아치는 이 반월성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먼저 딜을 못하게 막아주는 플레이였다는 건데 이걸 블레이드가 들어가자마자 빨려 들어가면 위험해집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네, 왼쪽에 각성기! 네. 심판의 창 꽂았고요. 진영 붕괴가 될 뻔했죠. 지금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블레이드도 도전 중이었거든요. 아래서. 그렇죠. 어쨌든 네. 그나마 일단 워로드라서 이 정도 체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워로드 미러전이 되면 또 타이밍이 안 좋죠. 자, 갈고리! 블라이트 소닉! 지금은 끌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 해서 블라이트 소닉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겨울보리가 체력이 맞아 있는데 배시 기절시켜서 일단 전장이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슬슬 에너지 버스트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각성기까지 가겨내소. 에너지 버스터! 썼는데요? 쭉 들어갔어요 지금. 그대로 네. 관통했습니다. 드론! 와 이거 지금 율법이 일단은 한번 커버를 하긴 했는데 체력 예? 많이 갉아먹었고 자 야 워드. 이러면 서로 워로드가 이타적 플레이 결국 끊겼고 밑에 BT 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다운된 바람에 일어나 선수는 이게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턱걸이 선수가 은근히 꽤 버티다가 문화지 손이 맞고 갔고요. 이러면 BT 선수가 잠시 자유로워질 때 누구를 무냐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일단은 퍼스트 팀은 지금 BT 선수가 블레이드를 넣어주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거 차징 슈터 불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차징 슈터 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에너지 버스터 정통으로 다 맞았어요. 네. 맹룡? 그러니까 차징 슈터 아웃됐고 이 상황에서 창술 부는 거! 네, 회선착으로 일단 빠져나가죠. 반월섭 올려주고! 반월섭 때문에 지금 딜을 버텼어요. 이제 원군 옵니다 이러면. 네. BT 에너지 버스터! 맹룡으로 마무리! 지금 스카우터가 프리딜 타이밍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된다면 버스트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네요! 스카우터가 에너지 버스터 이거...
뭐 편하게 놓기 시작한다 지금도요. 네. 아 마일스톤 타이밍이라서 방해 못 타적 플레이 선수는 한 번은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면서도 나머지를 지킬 생각을. 타적 플레이. 와 들어 오죠. 하나 끌었어요. 자, 지금 타커 선수 엇갈렸거든요. 오 자 플링크 플링크 버스까지 잡았어요. 어 이러면 오히려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각성기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트는 노렸네요. 네, 아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조금 급해지게 기다렸다가 폭주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도 벌고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버스트 T 아 이래서 막 저 이래서 바꿨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스타임이에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결과의 지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BT 선수가 굉장히 풀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탁구 선수도 같이 편해졌어요. 아, 지금 탁구 선수 받은 피해량이요. 10만이 잠깐만요. 아예 안 맞았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이게 POG가 받은 피해라고 하면은 오늘 그냥 탁구 선수가 POG예요. 이게 치명타 쪽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감, 이제 내가 마음 먹으면 한 번은 때리겠다 이런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BT 선수 투다운이거든요. 레인버스터? 어 근데 지금 기동구 타격까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스카우터가 이럴 때 원맨쇼 해주면 참 도움이 되죠. 예, 가벼운 에스 바닥에 깔고 어 차징 슈터 지금 문라이트 손이 쿨댐 다 받은 느낌이죠? 체력 없죠? 빠졌죠? 네. 네 지금 거울벌이도 네. 많이 맞았어요. 지금 레이드 미사일까지 아직까지는 탁구 선수가 뭐 이전 세트보다 더 어렵다 이런 느낌을 사실 좀 받기 어렵거든요. 아 에너지 버스터 마무리는 인타적 플레이가 그냥 찔렀습니다. 워로드가 중간에 잠시 경직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들 못 넣었다가 막타는 잘 넣어줬죠 진짜. 네. 자 홀리나이트 그거 또 떨어지면 이제는 또 홀리나이트가 못 붙어요. 지금 스킬이 두 개나 뺐거든요. 차징 슈터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럼블러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돌 끌었죠. 뭐 같이 잡힌 상황이라서 분가 교환이죠. 네. 시간 벌고 안에서 싸운다 이러면 블록 그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갑자기 이동?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적극적으로 자 여기서 길 넣으면서 일단은 턴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퍼스트 팀 입장에서는 한 번 뺐습니다. 에너지 버스터 진짜 아까부터 저 테러를 막아주는 원거리 기술들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데미지 막 다 꽂힌 건 아니었어도 은근히 신경이 쓰고요. 자, 네? 들어가서 블레이드 한번 돌리고 와도 되고요. 일단 각성기! 아 일단은 참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 근데 타쿠와 BT가 또 각성기를 아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양쪽에 워로드들이 각성기가 다르죠. 아 그쵸. 네, 가디언에서 18회창. 결과적으로는... 아 그리고 스카우터! 아 이거 파이널 리치플로전 더블킬 노린 것 같은데 은근히 피해줬고 이거 막교환 구도가 가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 봤습니다. 시간 50초 각성기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타이밍 빼긴 했는데 자 포커스 워로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포커싱이 그냥 이타적 플레이 이타적 플레이가 잘한다. 자 타겟을 바꿔서 이타적 플레이를 마이스톤 워로드를 버텼어요. 버텼어요. 이걸 자 근데 이거 5대4 시간 글쎄 탁구가 버티면 그 탁구 굴러가기에는 다시 나왔거든요 워로드가. 예 막아주는 친구가 그러면 탁구는 몸만 살리면 3초! 되는데 3초 1초 1초 탁구가 살았습니다. 아니 더 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9만 1000 정도 한 4천 정도 늘리는 건가요? 늘긴 늘어. 아니 저 지금 저의 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약간 지금? 약간 늘었잖아요. 그래 제가 에이징 커브가 왔나 봅니다. 네. 야